언니랑 놀다 와서 살짝 타버렸어. 괜찮나? 너무 탔어요? 어디를 다녀온 거야? 이제 또 굉장히 또 풀 게 많은데 쉬는 동안 원피스 좀 보면서 여행 같은 건 좀 깔짝거렸죠. 그렇게 막 멀리 여행은 좀 안 가고 조카들이랑 그런 펜션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어린이집 다니는 엄청 애기거든요. 수영장이 1층에 엄청 크게 있고 2층에는 진짜 놀이방이 있는 그런 데를 갔단 말이야. 그래서 막 수영장에서 막 몇 시간 동안 애기들 놀아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계속 이모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그 수영장에서 숨바꼭질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만 한 10판을 해. 그래서 숨바꼭질을 할 때 애들이 되게 어떻게 숨냐면은 다 보이게 숨어. 다 보이게 숨는데 안 보이는 척을 해야 돼요. 찾는다 하고 뒤 돌아봤는데 바로 눈이 마주쳐. 근데도 모른 척 해야 돼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나서 이제 샤워하고 바깥에 풀빌라서 마당에는 되게 글램핑 같은 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글램핑을 하면 좋겠다는데 그날 비가 개 많이 왔어. 거의 태풍 수준으로 비가 왔거든요. 밖에 한 명씩 비바람 뚫고 이렇게 물건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서 글램핑 같은 것도 그냥 하고 근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괜찮네 하는데 막 갑자기 바람이 브라 물건 와장창창 그냥 다 날아가고 그러면서도 우리 언니는 인스타 사진 이거 완전 감성 캠핑이라면서 사진 찍고 있고 애기들은 이제 거의 TV도 있었거든요. 영화 속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고 이제 그냥 1박 2일로 이렇게 가족이랑 보내고 나서 집을 돌아왔어. 이제 남은 휴가 일주일 동안 또 뭘 하지? 나도 좀 어딜 가고 싶은데 어딜 가야 하지? 하고 이제 그 뺑처리 항공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같은 데 뒤지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검색을 해봤어. 나는 뭐 어차피 시간 날짜 딱히 구애를 안 받으니까 그리고 혼자 가도 난 상관없으니까 그 괌 여행이 3박 4일에 24만 원인 거예요. 왕복 딱 한 자리 남은 게 근데 인천 출발이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싸잖아요. 아 어떡하지? 진짜 갈까? 말까? 아니다 그냥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인천 출발인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 게 최소 막 3, 4시간은 걸리니까 아 이거는 좀 너무 귀찮다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요즘 또 홍콩이 되게 가고 싶었거든. 왜냐면 홍콩에 디즈니랜드도 있고 또 홍콩이 되게 1, 2, 3월에 가기가 엄청 좋대요. 날씨가 따뜻하고 홍콩 따라봤지. 아, 근데 또 부산에서 직행으로 가는 게 없는 거야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일본이었어. 왜냐면 그냥 일본은 뭐 솔직히 혼자 가도 전혀 걱정되지 않고 너무 여행하기 쉽잖아. 여행 난이도 레벨 1이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 가면 멤버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지? 고민을 하면서 항공권 같은 거 막 최종 결제 단계가 가서 어디가 제일 싼지 막 이런 거 비교를 막 해봤단 말이야. 그런 땡처리 항공권에 일본행은 거의 없어. 거의 평일이어도 막 50몇만 원? 60만 원 거의 이 정도인 거예요. 아 몰라 내일 생각해야지 하고 다음날 그냥 안 가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며칠 지났어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났단 말이야. 밤 10시쯤을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휴대폰을 봤어. 어디 땡땡 에어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이 와 있는 거야. 며칠 몇 시 출발 예약번호 뭐뭐뭐뭐 이렇게 엥? 뭐지? 했는데 내일이야. 막 7시 막 출발 이런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항공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 번호를 입력했는데 안 뜨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7시 출발인데 아침 9시에 고객센터가 문을 연다는 거야. 새벽이었단 말이야 그때. 해가지고 와 이거 나 짐 싸야 되나? 아니 아침 7시 출발이니까 지금 갈 거면은 짐을 싸야 되는데 게다가 겨울이라서 짐도 커가지고 캐리어를 들고 가야 되는데 어? 이거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헛수고 한 거잖아요. 카드 결제, 후불 결제 이렇게 된 건가? 고민을 막 하다가 그냥 안 갔어요. 아니겠지 하고 그냥 몇 시까지 안 오면 전화가 오잖아. 아침 9시 될 때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역시 오류였나 보다 싶어서 해프닝. 그럼 어디서 태운 거예요? 아 태운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체중이 너무 빡세게 됐어요 오늘. 르르땅 좋아하면 개추. 르르땅 시골 가봤어? 가봤죠. 소똥 냄새도 맡아보고 그랬지. 그 냄새. 옛날에 가족이랑 춘천이랑 남이섬 이런 거 놀러 간 적 있었어가지고 똥은 그래도 냄새 안 나는 편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무슨 똥이 냄새가 나? 돼지? 돼지는 못 봤어요. 닭똥이 레전드. 아 진짜? 다들 똥 전문가네? 고라니 똥이 초록색인 거 알아? 르르땅?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예요. 약간 풀 많이 먹어야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초식이야? 고라니? 토끼도 풀만 먹는데 갈색 응가 나와요. 왜 똥 색깔이 다 다른 거지? 약간 그 건강한 똥을 싸면 살짝 냄새 나긴 해요. 토끼 똥은 귀엽잖아요. 토끼들은 약간 그 관략근 조절이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싸는 거야. 똥다리 그만 아침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쏘리 코코볼 먹는데 어머머머 미안. 대화 주제 보소크와 햇반 가져와야겠다. 아침 한 끼 뚝딱. 옛날에 장염 심하게 걸려서 5kg 빠졌었어요. 살 빠지는 건 교정이 진짜 짱인데 몸무게 변화 생겼다기보다는 이게 얼굴 살이 진짜 엄청 없어져가지고 볼살이 없어져요. 치아 교정을 하면은 진짜 교정하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짝이 됐는데 막 다 막 그랬다니까? 야 얼굴 완전 해골 됐는데? 하면서 셀렉톤 저 근데 이세돌 할 때 리와인드 녹음 끝나고 교정을 시작해서 주땜무 때가 교정 딱 그 피크거든요? 그때 노래가 발음이 질질질 새가지고 난 진짜 듣기 쏘 싫어. 저 주땜무 안 보거든요? 잠깐 보고 올게.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내 발음에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괜찮답니다. 발음 공부 한번 좀 할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약간 연필 같은 거 물고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잖아. 근데 그러면 침 줄줄 새지 않나? 네즈코처럼 맞아. 아 벽에 있는 경우는 화화화할 하이시고 여기 있는 이유는 화화할 하이야. 아, 이렇게 연습을 하고 깼을 때 더 소박해진다 라는 거죠? 한양 양양양양 한양 양양양 한양 양양양 한양 양양양 찰스텔은 서세서 어우 턱 아파. 너무 세게 물었나? 솔직히 목소리가 좋아서 어떻게 다르든 상관이 없음. 참나. 아 진짜 참나. 진짜 어이가 없다 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들. 그리고 내가 님들한테 또 이제 기타 그만할 거라고 그랬잖아. 남은 횟수만 끝나면은 다른 걸 또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나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은 거야. 이제 봐봐. 기타? 댄스? 그리고 또 뭐냐? 필라테스 다니죠? 그리고 가끔 뭐 한 3-4주? 2-3주 사이에 한 번씩 이제 보컬 갈 때 있단 말이야. 나 은근 살짝 갓생일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섯 개는 좀 많은데.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주 1회 나가는 거 진짜 그게 대단한 거였는데 요즘 거의 한 주 3-4회? 사람답게 사는 거 같을지도? 라는 생각? 오늘은 댄스 학원 50분 하고 왔거든요. 뭐 배울게요? 아이돌 노래를 배웠어. 퍼펙트 나이 르세라핌의 그걸 배우는 너무 어려운 거임. 진심께 뚝딱뚝딱이거든요? 아 그러면서 나한테 맨날 혜연님은 근데 춤을 너무 귀엽게 추세요 하면서 그 막 포인트 같은 거를 멋지게 안 추고 막 내가 손을 이렇게 막 귀엽게 진다 하면서 탁! 이렇게 던져야 되네. 멋있는 춤인데 자꾸 막 얍! 얍! 어 튜링 러브처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손가락이 되는 거야. 약간 카리스마 있게 안 되더라고. 춤이 진짜 엄청 빡세요. 그냥 여기 이런 데서 손가락 던지는 걸 자꾸 튜링 러브 손가락 하듯이 자꾸 그렇게 춤이 처지는 거야. 다음에 춤 열심히 연습해서 아프리카 리액션으로 해야겠다. 아 근데 내가 어제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이제 켜봤어. 켜봤는데 알림창에 별풍선 누가 보든 다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야 내리는데 빅토리 59개가 와 있는 거 그래가지고 어 뭐야 아니 그냥 뭐 하나만 해서 펜가입 했어도 됐었을 텐데 어 뭐야 빅토리 착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린데 렌트 개념 한 개로 펜가입 아 갑자기 너무 짜치는 거임. 와 진짜 하면서 이제 또 글 올린 게 60개 보내려는데 실수로 하나만 보냈네 하면서 또 59개를 또 보낸 게 아 무슨 100개를 보내려다 00을 빼먹었다도 아니고 아 진짜 뭐예요 특이한요 특이한요. 그래서 렌트님이 나도 펜가입 좀 한 개로 해주셈 하길래 한 번에 해드림. 아직 저 막구창도 펜가입 안 했거든요. 나도 가면 할라 했는데 다들 빨라. 그니까요. 아니 그 별풍선 뭐 얼마나 쌌나 하고 봤는데 아니 은근 많이 쌓인 거야 내 생각보다. 한 십몇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차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은근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 이 아프리카 아직 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뭘 업이여. 엄청 소소하진 않다.
Thank you.